안녕하세요 여러분, 뿌랑이에요. 여러분의 힘나는 댓글 덕분에 요즘 너무너무 즐겁게 공부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 중 제 방을 공개해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제 방을 공개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커뮤니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제 이사를 했는데요. 이사를 하면서 새롭게 제 방을 리모델링했어요. 새롭게 이사한 공부 유튜버 뿌랑이의 방 궁금하신가요? 그럼 곧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제 방인데요. 저희 집의 컨셉은 화이트로 꾸몄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방문부터 화이트 화이트하죠?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란! 여기는 제 침대인데요. 아주 부드러운 극세사 이불이 깔려있어서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는 너무 따뜻하답니다. 한번 누우면 일어나기 싫어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고양이도 일어나기 싫답니다. 침대 앞에는 옷장이 있고요. 옷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침대 앞에는 책장이 또 있는데요. 이 책장에는 여러 가지 제가 푼 문제집이랑 여러 가지 시리즈의 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은 여기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인데요. 어릴 때부터 세 번은 한 본 것 같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림도 너무 이쁘고 이야기도 재미있어서 도서관에서 빌려보다가 엄마한테 졸라서 직접 사서 여러 번 읽은 제 최애 도서예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게임인 부루마블도 있고요. 어릴 때 가지고 놀았던 뽑기 장난감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저 그림은 7살 때 태국에 놀러 갔을 때 길거리 화가 아저씨가 그려준 그림인데 어때요? 좀 닮았나요? 제 방 안쪽에는 두 개의 책상이 있는데요. 하나는 온라인 학습을 하거나 아빠가 편집을 하시는 데스크탑이 있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곳은 제가 새롭게 장만한 책상인데요. 지난번 책상보다 넓어서 사용하기가 너무 편한 것 같아요. 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은 바로 이 스탠드인데요. 이 책상은 스탠드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누르면 스탠드가 나오고 빛도 밝아서 공부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책상에 제가 최근 공부하고 있는 책들을 이렇게 두고요. 위에는 제가 색칠한 그림과 어릴 때 피아노 대회에서 대상 받은 상 두 개를 전시해두었어요. 공부하다 지칠 때면 열심히 피아노 연습해서 대상을 받았던 기분 좋은 기억을 떠올리곤 한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파티션을 두었는데요. 파티션을 둔 이유는 한 방이지만 침실과 공부하는 곳을 분리하면 집에서 공부하더라도 좀 더 집중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파티션으로 공간을 분리해주셨어요. 여러분 어때요? 제 방 구경 잘 하셨나요? 이젠 지난 영상에서 보던 배경은 앞으로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방에서 더욱 기분 좋게 공부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